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아직 준공도 나지 않은 도시형 생활주택단지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오갈 데 없어진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취소에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9개 동에 72가구가 입주할 도시형 생활주택단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입주 예정일은 지난 2월이지만 아직도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는 차일피일 입주일을 미루고 기존에 살던 집을 이미 정리한 입주 예정자들은 오갈 데가 없어 분통을 터뜨립니다. 짐은 보관이사를 맡기고 저희는 그 앞에서 월세를 살고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준공 전 입주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미 이삿짐을 모두 옮겨놓은 주민도 있습니다. 하라는 시키는 대로 했지요. 뭐. 짐 갖다 놓고 그냥 못 들어오고 다른 데서 거주하고 있어요. 준공이 미뤄진 것은 하나뿐인 진입로가 다른 주택단지 소유의 사유지이기 때문.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도로 아래 가스와 수도를 연결하지 못했고 소송 과정에 공사가 미뤄졌습니다. 입주민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은 이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시점이 미뤄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고 이후 입주가 안 된 부분에 대해 하루 7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정도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10% 계약 끊는 거 또 무조건 배를 보상하라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 아파트와 같은 단지 형태로 청주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